역시 쉬는 날에도 지연 언니는 뷰티 타임과 함께 하시는군요. 네, 집에서 쉴 때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마침 우리 치즈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오, 기분 좋더라고요. 봤어요? 봤어요. 아니 그거를 이렇게 같이 찍은 거를 집에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되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맞아. 아, 근데 벌써부터 부끄럼 타시면 어떡해요. 뷰티로그의 두 번째 주인공은 언니인가요? 이번 뷰티로그도 꿀템들로 꽉 채워주셨다고. 아 빨리 보고 싶다. 얼른 빨리 팔로잉 해봐요.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게요? 짜잔! 네 여기는요 에스테틱 스킨케어 브랜드로 유명한 A사의 스페셜 에스테틱 스파입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는지는 안에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열체코와 선수도구 마쳤고요. 지금 안에 내부를 조금 둘러볼게요. 일단은 입구부터 굉장히 너무 고급스럽고 이 브랜드에 여러 제품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네요. 진짜 물인가? 우와! 우와 수영장처럼 이렇게 귀엽게 꾸며져 있네요. 우 귀여워! 우와 여기 청동동 한복판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되게 인테리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고급스럽고 구경하는 맛도 쏠쏠하네요. 네. 너무 예쁘다. 작성해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진짜 차 안에 이렇게 꽃잎이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네, 제가 이 에스테틱에 방문한 이유는요. 짜잔! 이 시카 아이크림 때문인데요. 제가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 아이크림을 이용한 저자극 탄력 케어 마사지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이곳에 제가 쓰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제 차례인가요? 오, 전 다녀오겠습니다. 스테티션님, 제가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로 그 고탄력 케어 마사지를 조금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먼저 도포 먼저 해드릴게요. 네. 주름이 필요하신 눈가, 팔자, 턱, 탄력이 부족한 부위에 도포해주시면 되세요. 도포해주신 크림 전체적으로 흡수시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셀프로 집에서 마사지 해주시면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브랜드의 아이크림이 원래 국민 아이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민감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시카 성분이 들어간 아이크림이 출시됐다고 해서 제가 먼저 사용해보고 있었습니다. 아이크림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 에스테틱 브랜드의 노하우를 담아서 안전한 성분으로 그런 자극은 낮추고 그리고 효과는 높인 그런 똑똑한 제품이에요. 제가 여기 안에 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좀 넓적하게 좀 이렇게 납작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 대고 직접 바르실 때도 손 안 대고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이런 게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요, 식물 유래 성분으로 굉장히 순하지만 사실 탄력 케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제품이라는 거. 일단은 굉장히 흡수가 잘 되고 촉촉하고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에 성분이 좋아도 이게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입자를 모공보다 작게 작게 쪼개가지고 흡수를 도와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제 나이 또래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아이크림이나 고기능성 화장품에 입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가 좀 많아서 발랐을 때 좀 겉돌고 그리고 여기 눈가 같은 데 바르면 비림종 같은 것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뭔가 이렇게 촉촉하고 탄탄해서 얼굴 전체에 다 발라도 약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크림은 민감성 피부를 대상으로 한 독일의 더마테스트에서도 그 엑셀런트 등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순한 아이래요. 그런데 기능은 뛰어나다는 게 좋은 거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부터 한 방울씩 바르던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경험 어떠셨나요? 저는 진정한 뷰티 고수로 거듭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관리 끝나고 나니까 좀 배고픈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서 뭐 좀 먹어야겠어요. 에스테틱에 가서 마사지법 전수도 받고 뷰티 프로그램 MC로서 정말 화려하게 대단하지 않나요? 네. 멋있습니다. 네, 제가 미리 써봤더니 이 시카 아이크림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뷰티타임 대표로 담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아이크림을 사용 안 하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면서 솔직히 좀 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관리할수록 좋다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왕 아이크림에 입문할 거면 초아 언니가 추천해준 성분이 확실한 이 시카 아이크림을 사용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관리는 빠를수록 좋아요. 제가 알려드린 탄력원 마사지도 꼭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뭐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뭔데요? 따랑! 뭐예요? 이게 AHC의 그 에스테틱 상품권인데요. 어머! 제가 두 분 들려서 가져왔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다녀왔으니까 두 분도 관리 한번 다녀오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치, 그래. 좋아요.